안녕하세요. 최춘희 역할을 맡은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. 우선 이렇게 공중파 첫 주연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. 주신 무거운 역할인 만큼 더욱더 잘 해내도록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불러줄까? 정말 공중파 주연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. 이렇게 연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작품 맡게 해주신 이렇게 감독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, 우선 현장에서 빨리 스태프분들이랑 친해지는 게 제가 긴장을 많이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일단 그 속에 공기가 편해져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자유롭게 표현을 할수 있을 테니까.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으로 노력했던 거는 일단 주연 언니 오빠들이랑 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. 두 번째는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분들이랑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는 게두 번째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러시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? 봐요. 그래서 신불 졌으면 안 된다니까. 집에 아무도 없고 무서워서. 언제 받아들지 마세요.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요.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. 저희가 당장 돈 구할 수 있거든요. 샤인스타랑 계약할 거예요, 내일. 네, 우선 이렇게 트로트 연인 제작 발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드라마를 보고,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봤을 때 기분이 좋아졌던 드라마들을 꼬박꼬박 챙겨봤던 기억이 나거든요. 이번 트로트의 연인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기분 좋아지시는 드라마여서 꼬박꼬박 챙겨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뭘 듣냐, 젊은 애가? 네 음악은 뭐 고상하세요? 넌 그렇게 수준이 높아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지금? 어휴, 네 팬들은 아니, 네가 이런 수준인 거. 아니, 이걸 그냥.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살지 마. 내 눈엔 너야말로 음악할 자격 없거든. 음악이시는커녕 야, 너야말로 수준 이하야. 완전 저질이라고. 다른 일 찾아. 제사 중 잘 아시잖아요. 이거 어디다 올까요? 나 자르라 그런 건 당신들이지. 나 당장 원상복귀 해놔. 나 빨리 해! 뭐 하는 거야 지금? 야! 나랑 사진 찍히고 싶어? 사진! 좀 방송 붙여라! 저기 해 좀! 이게 뭐 하는 거야? 없어? 없어? 야! 너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? 나 지금 맹세하는데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.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부셔버릴 거야 너! 네, 저도 그럼 근호 오빠를 따라서 20%에 끝나고 프리어그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.